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터크쇼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2014년 라디오 책다방 첫 방송 인사드립니다. 따뜻하고 풍성한 연말연시를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2013년은 마지막 달까지 잠시도 마음 편한 순간이 없었죠.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데자부 한 장이 불러일으킨 각계의 호응 기억하시나요? 철도민영화를 둘러싼 철도노조의 파업, 12월 28일에 총파업에 이르기까지 정말 12월 마지막까지 문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눈에 띄는 사건이 있었죠. 12월 말 크리스마스 직후에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갑자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자기네 조상들한테 조의를 표하는 것이니 뭐가 문제냐 이렇게 우기려는 것 같은데요.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상처를 건드리고 자신들의 잘못된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 위험한 태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다음 세대에는 좀 더 현명하게 풀어가야 한다면서 새로운 글쓰기를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자부심을 일깨우는 활동과 집필을 꾸준하게 해오신 유홍준 교수님이신데요. 유 교수님이 2013년 출간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일본편은 한일 관계를 문화적으로 재해석하고 풀어보는 의미 있는 책이었습니다. 오늘은 유홍준 선생을 모시고 정년 퇴임을 앞두신 소회와 수많은 책을 끊임없이 쓰는 그 정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업로드됩니다.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또는 팟빵 어플리케이션에서 라디오 책다방을 검색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라디오 책다방 37회 오늘 북토크 시간 황정은 작가 함께해 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모실 유홍준 선생님은 뭐 다들 아셔서 소개가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한데요. 1949년에 태어나셔서 서울대 미학과 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성균관대에서 박사를 따셨고요. 81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을 등단한 뒤에 미술평론가로 활동하면서 민족미술협회 공동대표, 제1회 광주비엔날레 커미셔너 등을 지내셨습니다. 저서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국내편 1권부터 7권, 일본편 1, 2권, 평론지 80년대 미술 현장과 작가들 등등 최근에 국보순례, 명작순례, 유홍준의 한국미술사 강의 등의 책을 내셨고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저작상, 제18회 만해문학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유홍준 선생님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근에 교토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황정원 네. 작가도 아마 같이 동행했던 것 같고 어떤 답사였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문화유산 답사기 나올 적이면은 책 나오기 전에 그 현장을 주변에 있는 분들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서 점검하곤 해왔는데 아마 6월 달쯤에 나올 그 일본 답사기 제3권 교토편을 쓰기 위해서 교토에 그 3일간 갔다 왔죠. 혼자 다녀오신 게 아니고 사람들을 여러 명 같이. 네. 본래 창비의 전통인데요. 그 답사기 첫 권 나온 때부터는 그 책이 나온 걸 계기로 해서 그 쓴 곳을 같이 가보는 그런 거였다가 제 6권 쓸 때부터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쓰기 전에 거기 가는 게 저로서도 글 내용이 풍부해지고 그래서 사전에 가는 걸로 해서 지난번에
우리 저 규슈 지역도 2박 3일간 갔다 온 다음에 책을 펴냈거든요. 이제 이번엔 교토. 아, 책 양이 굉장히 저 두꺼워질 수뿐이 없는 곳인데 에센스 되는 곳만 다녀왔죠. 2박 3일이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었던 것 같은데 황정원 작가 같이 선생 네. 모시고 따라다니면서 어땠어요? 저는 그냥 가장자리에서 그야말로 사족처럼 그냥 붙어 다녔는데요. 답사기의 제작 공정을 지켜본 것 같은 그런 혹시 찰리와 초콜릿 공장 뭐 이런 거 보셨나요? 봤어요. 네. 그런 공정을 그냥 본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저는 이번 답사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가 교도인 혹은 평등원이라고 하는 사찰의 비천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천년 전의 불상이 천년 후의 건물에서 전혀 위화감 없이 전시되어 있다는 게 놀랍고 부럽다. 어느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행 중에서 되게 아름다웠고 압도되었고 또 어쩔 수 없게도 한국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고려사터. 선생님께도 좀 인상적이었을 것 같은데 되게 바람 많은 그 벌판의 황량함과 쓸쓸함 그걸 잊을 수가 없고 그 벌판에 절 세운 그 도레인들의 마음 그런 게 많이 느껴졌고요. 그 장소에서 원욱 스님이라고 답사 일행 중에 스님 한 분 계셨는데 연부를 읊어주셨어요. 그때 그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고 선생님 책에서 제가 받고 나는 감동들이 이렇게 발생하는구나. 역사를 이렇게 마음으로 재미나게 배워본 적이 있나 싶었습니다. 아까 차 타고 오면서는 유홍준 선생님이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 따서 준 거 막 얘기하시니 그 얘기는 방송에서 또 안 하네. 그 얘기 되나요? 네, 괜찮아.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황정원 작가는 선생님이 나무 위로 쑥 올라가가지고 잘 타요 내가 나무를. 네, 감을 그냥 따가지고 뭐 나눠 먹고 그러셨다면서요. 아, 그 감이 고염보다 큰 토종감이 돼가지고 뜰분 감이에요. 근데 예, 서리를 맞으면은 내가 알기에는 한 세 번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서리를 맞으면은 이 숙성이 돼가지고 굉장히 달콤해요. 꽃감보다 더 달지. 근데 그 본래 폐사지가 주는 그 정취 있잖아요. 뭐 정호승 시인의 폐사지 시 있죠. 네. 마음이 울적하면 뭐 폐사지로 가라 하는. 또 내 답사기 일권에서 그 폐사지가 갖는 역사적인 것보다도 그 우리 정서에 주는 그런 것인데 일본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폐사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절들이 되게 다운타운에 있으니까. 근데 거기는 그 마을 전체가 이제 그 오래전에 그 폐촌이 돼가지고 그 절터만 남았는데 누가 심었을까? 아마 그 폐사지 정비한 거가 한 20여 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심었던 것 같아요. 그 선옥으로 있는데 그 땅에 떨어진 감을 하나 그 먹었는데 엄청나게 아주 네. 싱싱해요. 그랬는데 그냥 새빨갛게 달려 있는 거라. 그래서 뭐 거의 본능적으로 올라갔죠. 근데 그 올라가면서 내 자신이 조금 슬펐어요. 그 정도 나무는 내가 그냥 저 턱걸이 해가지고 한번 꺾으면 올라갔는데 예. 그 결국은 발 디딜 때가 마땅치 않아서 염종선 국장이 내 궁뎅이를 밀어줘서 올라갔거든. 네.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올라가서 나 혼자 따먹는 거는 미안해서 일단 많이 감나무는 또 이 전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지를 꺾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꺾어서 밑으로 뿌려줬는데 다 뿌려주고 하나를 먹었더니 뜰더라고. 떨봤어요. 제가 먹은 거 떨봤습니다. 그걸 잘 아시니까 리영희 선생 사모님 같이 가셨는데 사모님은 그냥 가지 세 알 달린 거 집에 가져가셨다고 그랬더라고요. 아무튼 이 감나무가 그때 같이 간 안병욱 교수가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감나무하고 산 얘기했잖아요. 난 그런 경험은 없고 이 유적지, 폐사지, 특히 고인돌하고 잘 어울려요. 그 고인돌만 있는 황량한 곳에 감나무 몇 그루만 딱 있으면은 근데 문화재청장 시절에 유적지 정비 끝나고 나면은
그냥 모과나무나 감나무 빨리나무 심고 오라고. 네. 그 10년 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목베기롱도 심고. 그러니까 나무는 10년, 20년 후를 보고 심는 거니까. 네. 그 유적비 정비에서는 뭐 도로 놓는 거, 울타리 하는 것만 있잖아요. 근데 거기 나무를 넣는데 이 민속조사나 이런 거 나가는 사람들이 지표조사 나가는 사람들이죠. 감나무가 있나 없나부터 봅니다. 우리나라는 감나무가 있었다는 거는 있다는 거는 사람이 살았다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돼요. 네, 네. 그 근데 그 앞에 나라에서 교토로 가는 그 길목인데 황정은 씨 그날 굉장히 아름답지 않아? 그 강변 네. 풍경이요. 네. 그리고 감옥가와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게 감옥가와가 아니고 기츠지가와라고 하는 건데 그때 그 버스 안에서 승효상이 강의하는 바람에 창밖을 내가 깊이 못 봤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그 협곡 같은 데로도 가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이 답사를 가면은 답사의 유적지 보는 거 못지 않은 게 주변의 그 풍광을 즐기는 거 아니겠어요? 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 이 황정은 작가도 이 내가 답사기 쓸 적에 그 목적지보다 그 과정을 많이 쓰는 거 그것을 아마 체험을 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오늘 녹음하러 오는데 네. 제가 네. 운전하고 황정원 네. 작가를 태우고 오거든요. 서울에서. 그런데 네. 제가 운전해야 되는데 자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폰으로 네. 자꾸 사진을 보여주는데 아니, 나는 네. 지금 이 자유로를 네. 달리고 있는데 네. 아, 이 사람이 왜 이러지? 굉장히 네.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황정원 네. 작가 입장에서. 네. 12월 16일에는 와세다 대학의 이 한국학 연구센터 개소식도 다녀오셨는데요. 이게 뭐 한일 관계 새로운 정립을 위한 심포지움이었던 거죠. 저 일본에 있는 그 중요한 대학이 다 한국학 연구소가 있는데 와세다 대학만 없었어요. 없었군요. 네. 네. 그랬다가 저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저 이종원 교수가 와세다대 가서 거기 소장이 돼서 그 첫 그 심포지움을 하는데. 요새 한일 관계도 나쁘고 또 요즘에 또 무슨 강연회 같은 거 하면은 사람도 그렇게 많이 안 모이고 했는데 이건 어쨌든 개소식이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나중에 메일 온 거 보니까 그날도 그랬지만 뭐 600명이 와가지고 대성황을 위해서 학교에서도 그 연구소 하는데 힘을 받게 됐다고 좋아했는데 그 한일 관계의 그 정립을 새로운 정립을 위해서 하는 곳에 예, 한국 사람은 나 하나고 전부 일본 분들이 아사히 신문 주필했던 분하고 역사학자하고 소설가 또 중국사 전공 현대사 하는 분 이렇게 아주 저 쟁쟁한 분들이었어요. 근데 내가 참 곤혹스러운 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일본 전문가가 됐단 말이야. 네. 일본 답사기를 썼다는 이유 하나로 이게 일본 답사기 책 나고 일본에서 첫 번째 왔던 아직 그 번역본은 안 나왔죠. 근데 그 아사히 신문의 히토 인물이라고 하는 난이 굉장히 유명해요. 신문 펼치면 2면에 칼라로 이렇게 박스 쓰는 건데 그 굉장히 비중 있는 건데 거기에 내 책하고 내 소개가 됐잖아요. 네, 됐어요. 그 이 한일 관계가 이렇게 얼그러져 있는데 한일 두 나라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보자라고 한 책이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쓴 기사였던 거죠. 그래 그것 때문에 예, 그런 걸 계기로 해서 또 일본 문화유산 답사기 쓰면서 내 나름대로 한일 관계에서는 정치적으로는 뭐 좋았다 나빴다 일그러질 수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항상 같이 가야 예, 서로 공생 공존을 하는 그 맥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 역사의 그 사간경들을 다 벗어 던지고 있는 대로 보자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었던 게죠. 그래서 그 모두의 패널리스트들 얘기하는 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어가지고 두 차례의 그 전쟁을 벌렸는데 내가 그날 그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 또 책에서도 하듯이 일본이 섬 밖으로 나와서 세계 속에 같이 살려고 하면은 더군다나 리더로서 나오고 싶으면은 리더다운 덕성을 기르고 나와라. 힘, 경제력, 군사력만 갖고 1등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중간 간부가 아니라 보스는 오너는 벌써 생각하는 게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문화를 갖고 나오든지 그들이 갖고 있는 문명을 나눴음으로써 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존경받게 하고 리더가 돼야지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게 임진왜란한테 한번 실수했으면은 그 다음엔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명치 소화 지나면서 그렇게 또 한 차례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대동아전쟁이라는 불행한 거를 겪고 그런 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기 때문에 군국주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옆에 있는 나라들이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신숙주의 얘기대로 교화시켜야죠. 네. 쓴소리를 되게 부드럽게 잘 하신 거군요. 일본에 가서 선생님께서. 아니요. 뭐,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아, 선생님 11월 말에는 정년퇴임 기념 강연에도 하시고 정년퇴임이 네, 이제 네. 2월이신 거죠? 네. 2월이죠. 그게 자기 상년이 있는 학기가 끝나는 걸로 돼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럼 명지대에서도 뭐 석좌 교수로는 계속 계실 테지만 네. 어쨌든 퇴임을 하시게 된 건데 네. 소감이 어떠세요? 이 아, 그게 저 내가 사람들한테 비칠 적에 조금 정신 연령이 낮아 보이나 봐. 내가 정년 퇴임했다 그러면 믿지를 않아. 놀라죠, 다들. 네. 저도 사실 좀 놀랐어. 선생님 벌써 정년 퇴임하시나 이렇게. 근데 정년 퇴임을 해도 그냥 학교의 석좌 교수로 연구실도 그대로 갖고 있고 또 학교가 뭐 나를 편하게 해주려고 했는지 내 연구실을 그 가재울 미술사 연구소로 등록을 했어요. 네. 거기 남가자동이 동네 이름이 가재울이에요. 네, 원래. 원래 가자동이라는 게 가재에서 나왔는데 네. 그게 남북이 붙으니까 남가자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남쪽 가재 개울이라는 뜻이겠죠. 가재울 미술사 연구소라고 그 이제 서양 같으면은. 그냥 유홍준 미술사 연구소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네. 또는 내 호를 뭘 쓰는데 아예 난 그거보다 저 동네 이름으로 지어놓으면은 나 아니어도 딴 사람이 다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집 사람이 그러대요. 아니 퇴직도 안 하면서 무슨 저 퇴임 기념이라고 그러냐. 바뀌는 게 별로 없으시군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정년 시작. 네. 정년 시작 기념식이었어요. 꽤 오래 계속 네. 끌어가실 것 같은데 정말 정년하실 때까지. 예. 오랜만에도 책을 네 권이나 내셨고요. 답사기 1번 편이 두 권이었고 명작술래 미술사 강의 3권. 3권이죠. 3권. 네. 그래서 대단한 결과물. 그러니까 강연도 하시고 학교 강의도 하시고 답사도 다니시고 그런 농담 들어보셨죠? 이거 대피라는 게 아니냐? 네. 이게 도대체 글 쓸 시간이 없는데 유홍준 네. 선생님 네. 언제 이렇게 글을 쓰시는 거예요? 글쎄 누가 써준 적은 없는데 이번 책 네 번 나온 것은 좀 독특해요. 1년 집필했다고 그러지만은 미술사 강의 책은 그 1년 동안 대학원 세미나 시간에 내가 그 각 챕터 쓴 것을 학생들에게 읽어주면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이제 수정을 하고 그래서 그건 저 1년 반 정도의 그 집필 기간이 있었고 마지막 정리한 거가 이제 한 두 달을 집중적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그
원고를 다 썼어요. 그게 12월 달에 다 썼어요. 그리고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선이 그 내 마음처럼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아, 참 그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텔레비도 보기 싫고. 그리고 이 좀 생각을 벗어나고 싶어도 자꾸 신문도 그렇고 뭐 들려오는 게 그래가지고 뭐 책을 봐도 자꾸 생각이 나서 이거를 어떻게 어디 외국에 여행을 갈까 그러다가 에이 이참에 일본 책이나 봐야겠다. 네. 일본 책을 보면은 생각이 들라니까. 그리고 평소 쭉 생각을 해왔던 거니까 에이 그냥 일본 답사기나 쓰자. 그래갖고 이제 일본 답사기를 창비에다가 그 난 일본 답사기 쓰겠다. 그래갖고 한 권을 계획했어요. 네. 저 가볍게 쓰려고. 그래서 목차를 써서 뭐 규슈 3개, 아스카 나라 4개, 교토 서너 개, 또 오사카 서너 이렇게 해가지고 한 권으로 이제 네. 해놨죠. 하여튼 난 목차를 짜야지 책을 쓰고 네. 챕터의 제목을 정해야 글을 쓰고 그래요. 그건 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주제가 명확해야지 내 글이 나온다는 얘기죠.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를 골라내셔야 네, 네, 아마 네, 그런 그렇죠. 걸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 제목이 정해지지 않으면 나 글 안 써요. 네. 근데 이게 처음 쓰는 형식이니까 첫 챕터를 썼더니 아, 할 얘기가 많고 그다음에는 독자들이 우리 독자를 항상 의식하고 쓰는데 내 책을 읽는 독자, 잠정적인 독자를 생각하는데 일본사를 배운 일이 없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또 그 열심히 공부했을 리도 없죠. 그러니까 이 조몽 시대, 아스카 시대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시대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써야 되잖아요. 또 거기에다가 용어 낯설죠. 지명 낯설지. 그래서 그거를 충족시켜서 글을 쓰고 보니까 글이 길어져. 길어지더라고요. 그냥 내가 아는 것만 쓴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공부하면서 쓰신 거군요. 하나하나 찾고. 그러니까 이 책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사회화할 적에는 내 카타르시스가 아니고 그거를 읽는 사람을 배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거를 쓴다고 하는 거는 자기 혼자 얘기하고 말지 왜 고통스럽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 입장에서 쓰고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서 두 권은 해야겠다. 그래서 두 권을 했는데 결국은 이건 네 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네 권 중에 두 권을 미리 내신 거군요. 미리가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썼는데 그 1, 2권 두 개 원고 탈고한 거가 3개월 걸린 것 같네요. 오, 엄청난 속도로 쓰셨군요. 그러니까 이 세상사 문 닫아놓고 그냥 그것만 보니까 네. 그냥 거기 또 그동안 20년 동안 그냥 저 요 다음에 이런 거를 써야지 하고 그 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처음에 일본에 대해서 쓸 적에는 사람들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일본편 중국편을 쓰면 우리와의 연관 속에서 쓸 거라고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속의 한국 문화를 쓰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써놓으면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수많은 그 애국주의적 입장에서 썼던 책하고 다를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속의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제목도 그렇게 쓰려고 그랬다가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일본 답사기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를 형성하는데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었고 그 유적이 그래서 또 그 유적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이야기 우리가 준 건 준 거고 그걸 받아서 또 그들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 얘기를 쓴다 보니까 3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책을 원고를 주니까 창비는
내가 원고를 쓰면 초고 쓰면은 그 메일로 저 황혜숙 팀장하고 염종성 국장한테 보내요. 그럼 두 사람이 의견을 달아서 뭐 인용을 줄여달라, 글이 길다, 뭐를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편집자 의견이 오면은 내가 이제 또 보완을 며칠 있다 해가지고 다시 보내고 하는데 굉장히 글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고민이 사진이야. 일본이 그 사진 로얄티 문제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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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나도 놀란 거가 지금은 디지털이지만 옛날에는 필름, 슬라이드 필름이잖아요. 내가 슬라이드 필름이 몇만 장인지 쉬어보진 않았어요. 하여튼 몇만 장 돼요. 근데 일본을 찍은 파일북이 네 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천 장 되는 것 같죠. 직접 찍으신. 그렇죠. 그냥만 네. 찍어서 해놓은 거가. 근데 그 코닥이 참 좋은 필름이어서 회사 망했어도. 뭐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70%가 있더라고, 나한테. 아, 이미 사실 네. 준비가 굉장히 네. 많이 돼 있었던 거죠. 그게 네. 20년 전의 사진들 아닌가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구할 수 없는 사진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사찰에서 아내 거 찍지 못하고 박물관 거 그거는 이제 돈 주고 사가지고 그래서 네. 책을 냈어요. 이런 얘기 들어도 될지 모르겠으나 이번 답사기 중에 보니까 사찰들이 촬영이 안 되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선생님 도찰도 하시고 엄청나게 하죠. 네. 문제된 적은 없어요. 근데 그 누가 경비원이 튀어나오고 막 이런 일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많죠.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욕 먹는 거는 잠깐이고 한국에서는 그냥 네. 나 유홍준이다 그러면. 아니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네. 내가 문화재청장이 되고서 했던 이야기가 청장이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첫 번째 일은 들어가지 마시오 내가 다 들어가 볼 거라고 아.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간 게 경회루였어요. 네. 42년 동안 출입금지를 하니까 이게 마루가 비틀어져가지고서는 그냥 먼지가 퍼렇게 쌓여 있었어요. 출입금지 해놓고 속에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출입금지 하면은 관리 안 하죠. 누가 봐요. 이게 목조건축의 경우에는 사람이 살아야지. 살아야죠. 그래서 그 개방을 해버린 거고 그리고 문화재는 들어가지 마시오가 아니라 신을 벗고 들어가 주십시오. 그게 좀. 근데 이 사진 찍어서 해놓고 나니까 한국미술사 강의 책 이제 사진들 그건 또 고급 사진을 써야 되니까 네. 개인 소장품 해서 이제 이 책 나오고 나서 이 책이 언제 나왔나 6월인가 7월에 나왔죠. 한국미술사 강의 책을 원고 마지막 교정을 보다 보니까 이게 내 책 같지가 않아요. 이 저 통사를 쓰니까. 네. 더군다나 3권이 조선시대 서화사 회화인데 회화가 내 전공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양을 늘릴 수는 없고 그냥 팩트 중심으로 쓰니까 그 주변에 있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림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거가 없단 말이에요. 특히 스토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림들은 더하죠. 그래서 에 이참에 그 옛 그림을 보는 눈이라는 책을 하나 별도로 한 중요한 거 이야기가 많은 그림을 중심으로 50개를 골라서 그냥 책을 별도로 내자 해가지고 여름 휴가철이죠. 그 시절에 한 두 달 썼나? 네. 두 달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누라 출판사에 주니까 누라 출판사 강의 책보다 이 책이 더 이제 매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강의 책 내고 이걸 내는 게 아니라 둘을 동시에 네. 냈어요. 그래서 네 권 된 거예요. 아유, 그래도 어쨌든 네. 단기간에 책 쓰시는 능력은 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아무리 미리 준비가 많이 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죠. 다른 집중도 집중력 그건 누가 건드리지 않으면은 네. 그러니까 뭐 강연해 달라 뭐 예, 내 스케줄과 관계없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는 원고 내 또 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박수근 탄신 100주년 기념 도록에 서문 써 달라. 네. 뭐 안 쓸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하,
이 유명세라고 그래야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책 내면 추천사 써달라는 거. 네, 이 추천사 써달라는 거는 대개 시간 열흘도 안 주지. 일주일 줘놓고서는 그 책 읽고 쓰려고 그러면은. 근데 그거 쓰는 것 자체는 얼마 안 걸려도 이 리듬이 깨지니까. 그렇죠. 네. 그 얼른 도망가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살아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일본 편을 만든 최대 공로자는 박근혜 대통령이군요. 여기 앞에 써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에 박근혜 대통령. 아, 문재인이지. 아, 문재인. 아, 문재인인가요? 네. 아, 부자가 떨어지는 바람에 나는. 답사기 아니 정말 의외의 소득이군요. 그래서 저 문재인 낙선, 박근혜 당선으로 선생님이 어딘가 틀어 박히셔야 됐고 매체에서 멀어져서 그래서 뭔가 몰두를 하려다 보니까 일본에 관한 책을 이참에 쓰자고 결심을 하셨고 그렇죠. 아 최근에 들어본 얘기 중에 가장 신선한 얘기 같아요. 이 뭔가 희망이 되는 이 박근혜 앞으로 남아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3년 임기를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좀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을 잘 주신 것 같고요. 더군다나 난 저 방송에 나와 그래서 문재인 지지 연설까지 했잖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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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아, 그래서 또 생각도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에너지를 놀랍게 선용하는 예로 앞으로 계속 예화로 인용되면 될 것 같아요. 예. 아, 선생님 청년 시기 얘기부터 오늘 좀 뭐 다양한 얘기를 아유,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건너뛰고 얘기합시다. 아, 건너뛸까요? 아, 여기 인생이 길어. 아, 인생이 긴데 이 청년 시기 얘기 너무 긴 건가요? 이? 아무튼 간단히라도 아, 선생님 해봐요. 뭐 어쨌든 여러 뭐 하여튼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뭐 유인태, 손학규, 홍세화, 김민기, 김재 하여튼 요즘 좀 이름을 날리신 거의 모든 분들과 친구거나 선후배신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남다른 인연도 많고 그러신데 민청학년 사건으로 실제 복역을 하셨었죠? 11개월 했죠. 74년 4월 정도에 붙잡혀 가셔서 원래는 그러나 어쨌든 1심에서 징역 12년에 10년 네. 2심에서 7년 깎였었고 실제로 75년에 출소를 하셨었죠. 이 어떠셨어요? 그거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얘기하면은 이 1심 군사재판이었어요 그때. 군사재판이었죠. 네, 군사재판을 받았는데 10년 받아서 항소이유서를 쓰라고 그러는데 그걸 뭘 쓰겠어요. 그 긴급조치 잘못한 거는 뭐 명확한데. 잘못된 법에 의해서 지금 재판을 받는. 하여튼 그거는 저 정부에서 그때 잘못했다고 하고 형사보상까지 딱 했잖아요. 그렇죠. 재심도 다 하고 했죠. 그런데 그때 항소이유서 나 그거 좀 그 어디 가서 예, 뛸 수 있으면 뛰고 싶은데 내 딱 한 줄 썼어요. 뭐라고 쓰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징역 10년 살 죄는 안 진 것 같다. 그랬더니 그 2심에서 그 2심의 그 판결문에 형량이 과중하다는 유홍준 피고 유홍준의 주장은 타당해서 7년으로 감형한다. 3년 깎아줬어요. 네, 깎아줬어요. 아니 한 줄 쓰시고 그렇게 받으셨으면요. 대단한 거지. 그 역사적인 항소 이유서 쓰신 거네요. 그리고 이제 상고를 해야 되는데 상고는 죄 법 적용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를 보는 거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심이지 형량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죠. 유무죄만 새로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거지. 형을 깎아주는 건 없는 건데. 그래서 상고 포기했죠. 아, 어차피 해도 소용없다 생각해서. 그래서 그때 학생들이 상고 포기를 많이 했어요. 살자. 그래서 영등포 교도소에서 그 조화공장에서 일하다가 근데 이 일본 답사기하고 연관인데 일본 답사기에 내가 그 황성의 달이라고 하는 그 고전 오츠키 노래 있고 또 황정은 작가 답사에 살지만 내가 그 노래를 부를 줄 알잖아요. 답사 중에는 리영희 선생님의 사모님께서 불러주셨죠. 아 그거가 그 내 책이 나오고 리영희 선생님이 이제 제 주례였잖아요. 그래서 아주 또 그 주례도 그냥 주례가 아니고 그 이후에도 그저 마치 그 집 사위처럼 잘 드나들고 그랬죠. 배경서하고 그래서 사모님하고 아주 친하죠. 근데 이 책을 읽고 감격해서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사모님이 지금 81세인가 그러시죠. 중학교 때 아마 해방됐을 거예요. 네. 이 책을 읽으니까 이 저 일제 말기에
한국 역사 안 가르치고 일본 역사를 가르쳤답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조몽시대 아스카시대 다 아시는 거죠. 이거가 이제 그때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황성의 달이라고 하는 게 있었냐고. 그래서 전화로 사모님 그 노래 일제강점기에 청춘을 보낸 사람은 천경자의 소설을 봐도 그렇고 김학철의 격정시대에도 그 노래가 안 나오는 게 없고 특히 뭐 오르간으로 치는 그 애절한 우리나라 황성예터가 그거를 벤치마크한 노래인데 그랬더니 전화로 그걸 부르시더라고. 네. 한 소절을. 나도 근데 내가 그 노래를 어디서 배웠는가 했더니 오늘 별 얘기 다 하는데 내가 교도소에 들어간 것이 74년 7월에 4월 달에 들어가가지고 잡혀 들어가서 영등포 교도소 간 게 6월 달로 이제 됐는데 이 교도소 안에서 별별 사람을 다 만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별별 사람을 만나는데 거기 무기수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때에 받은 그 충격과 그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는 충격이 있었는데 그때 그 우리 교도소 안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인데 그분이 무기수였어요. 네. 그 무기수가 뭘 잘못해서 무기로 들어왔는가 했더니 전시 군무 이탈로 무기수였어요. 6.25 동란 때 무서워서 총 버리고 도망갔는데 전시 군무 이탈로 해서 그때까지 복역하고 살고 있었어요. 세상에. 그게 이 바깥에 있을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6.25 동란 53년에 끝났으니까 네. 74년이면은 20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무기수니까 20년 넘었어. 그게 언제고 이제 뭐 형량이 20년, 25년으로 깎이면 나갈 수 있다는 네. 그런 생각으로 그냥 살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뭐 비가 오거나 쓸쓸하면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배웠던 장기수도 그런 장기수가 있었군요. 또 네. 6.25 때 탈영했다고 네. 무기형을 선고받고 네. 그러니까 그분의 죄가 있으면은 그때 나이 19살이었다는 게 죄지. 그렇죠. 네. 그 이 이상한 얘기를 처음 이제 하게 됐는데 그 노래를 옆에서 들으면서 익히셨군요. 그럼 교도소 할 일 없으니까. 그리고 그 노래가 참 구슬프고 또 네. 그분의 청춘이거든요. 그분이 그 노래 부르는 거는 우리가 울밑에선 봉선화를 부르거나 그거는 이제 그거는 나에게 실감 안 나고 내가 아침 이슬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지. 아, 그렇죠. 그분에게 그것을 이 배웠던 거가 있고 그때도 내가 저 교도소 안에서 이제 일본 책을 많이 봤어요. 그 풍속의 역사 일본어판을 그때 집에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 교도소 열독 허가증이 내 책에 붙어 있는데 55번 해갖고 학교 다닐 적에 책을 읽기 위해서 일본어 공부해서 사전 들고 그냥 읽었던데 내가 이제 일본 책을 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더 그 생각이 났었겠죠. 아무튼 교도소 생활이 나에게 일본 문화유산 답사기를 쓸 수 있는 그거와 조금 연관은 있네. 그리고 그 네. 뭐라고 할까요? 폐허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아까 네. 그 절터 폐사지 같은 네. 데에 유독 그 관심이 많으신 것도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보통 유적이라는 거 생각하면 저 같은 사람은 뭐가 남아 있는 거를 있는 거를 생각하는데 사실 없는 터를 따라다니시는 것도 굉장히 이 어떤 이 황성의 달하고 연결되는 어떤 정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폐사지를 폐사지답게 정비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저분한 거 쳐버리고 역사적 상상력을 일으켜줄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면은 그 다음에는 어줍지 않게 복원한 것보다 우리에게 더 어필하는 게 큰 거죠. 안 보이지만 거기서 네. 느끼는 게 있는 네. 거죠. 네. 고려사터는 어땠나요, 선생님한테? 그 고려사터를 20년 전에 가봤어요.
그 사진이 있어요. 나한테 네. 저 슬라이드도 있는데 글쓰기 위해서 현장을 다시 한번 간 건데 내가 갔을 적에는 그 철망이 있어가지고 그 정비 중이라 발굴 중이라 못 들어가고 그 내가 찍은 사진은 고려터라고 써 있는데 그 비석하고 이 철망이 나와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새로 좀 찍고 싶어 갔는데 사람들이 고려사터라고 하면 고려로 하는데 고구려를 고려라고 그랬거든요. 고구려 절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5세기, 6세기에 많이 그 한반도에서 넘어가죠. 사실 그 사람들이 뭐 거기 그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보트 피플로 간 사람이 많고 여기서 뭐가 잘 안 돼서 간 거잖아요. 삼국이 뭔가. 얼마나 네, 싸워요. 네. 싸워서 토대를 잃은 사람이 이민 간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문명을 갖고 가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마치 저 청교도들 아메리카 대륙 간 거나 똑같은 거죠. 근데 아스카 지역 아스카 답사기 보면은 백제인들 얘기잖아요. 다. 네. 네. 고구려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가 이 고려 사터예요. 나 교토부에 속하지만은 나라가 더 가까워요. 교토에서 나라가 1시간인데 교토서 가면은 40분이고 나라서 가면 20분 거리 아하, 네. 위치에 있는 건데 그 동네 이름을 그 뭐 책에 이제 쓰게 되겠지만은 가미꼬마 고마라고 그러는데 고마가 또 고구려란 뜻이에요. 네, 한자로 어찌 쓰던 그 이제 윗동네 윗꼬마 아랫꼬마가 있어서 가미꼬마 심오꼬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가 가미꼬마라고 하는 전부 고구려 사람들이 네, 왔거나 사람, 고구려 네. 영향을 받은 땅이군요. 네, 고구려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고구려 사람들이 세운 절이었죠.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시사 그 집안의 절이 많아요. 이제 후지와라 시의 시사다 또 하다 시의 시사다. 그러니까 호족들이 절을 지으면서 그걸 지집 그 별장 내지는 저택으로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 절이 많은데 이 고구려 사람들 그 동네를 그 옛날에는 그 이 산배 몇 산자에다가 등배자로 써서 산등성이라는 동네예요. 야마시로라고. 네. 그러니까 나라의 북쪽에 있는 산등성이 같은 자리예요 거기가. 그랬는데 이 수도가 나라에서 교토로 옮겨가니까 이게 산등성이가 아니라 산 앞, 저 도시 앞에 아, 앞이 네,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동네 이름을 그 등배자를 갖다가 재성자를 써서 산성이라고 해놓고 이름 발음은 똑같이 야마시로예요. 지금은 야마시 그 왜 산성이 됐는가 했더니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우리 황 작가는 안 갔지만은 일본의 교토에 온 사람이 가장 많이 가는 것이 기요미즈데라라고 하는 청수사예요. 가봤습니다. 아, 예전에. 예전에 거기 가면 교토 시내가 쫙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석사 같은 그런 그러니까. 교토에서 가장 많이 가는 것에 1번이 청수사고 2번이 금각사예요. 그 청수사 앞에 있는 그 이 법관사 그 뭐야 야사카 탑이라고 하는 거가 고구려 절이었어요. 아, 그 빨간색 네, 탑 말씀하시는 아니 그 아래 오래된 탑이 있어요. 그 기요미즈데라의 탑 말고 그 아래쪽에 있어요. 그 3년 저 산낸 작가 그 내려오는 길에 네. 그 사람들이 거기 살던 사람들이 간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그 염두에 두고 거기서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어쨌든 일본 가가지고 그 잘 살고 거기에서 고국에서 갖지 못했던 삶의 행복을 누리고 살았으면은 그 뭐 고마운 일이죠. 한 그 후손으로서. 그리고 그 자취가 예, 일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폐허로 그냥 그랬나 보다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겐 각별히 올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가서 사진도 제대로 찍고 싶었는데 아 이쁠 거예요. 나무에 감이 빨갛지 거기서
원욱 스님이 거기 독송한 거가 의상대사 법성계를 그 원융의 사상을 그 읊은 거를 탁 해주는데 나 혼자 듣고 있으려니까 너무 아까워서 내가 그 가서 같이 옆에서 합장해주고 버스 타고 와오면서 그 재방송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네. 그 정말 다시 하셨다. 그 스님이 세상에 이런 주문은 없는 법이죠. 그 말을 하고는 했죠. 네. 저는 그 저기 원욱 스님께서 일행하고 떨어져서 혼자 앉아 계시는 걸 봤거든요. 너무 쓸쓸하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곁에 가질 않았었는데 나중에 버스에서 그걸 듣는데 정말 뭔가 가슴이 되게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스님들 입장에서 폐사지를 볼 때는 더 슬픈 거예요. 그렇군요. 네. 우리가 그냥 어떤 유적지 보는 거랑 다른 느낌이군요. 그분들은 거기에 있었던 옛날에 찬란했던 절과 자기 선배 선조들의 그 삶이 그려지고 이렇게 그 신앙의 형태 형식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오는 그 가슴 아픈 거는 우리는 다는 모르죠. 그 정말 선생님이 폐사지 얘기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나의문화유산 답사기 옛날 일권에서도 흥선대원군이 아버지 묘소 쓴다고 젊은 옷들이고 그런 얘기 쓰셨었잖아요. 그러고 보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런 얘기들 이 폐허에 대한 집착 이런 거 되게 나중에 선생님 전기 쓰면은 폐허의 집착보다는 폐허가 주는 정서와 정서와 임팩트가 그렇게 강하죠. 있죠. 저 고려사터도 가봤더니 남은 게 별로 없어요. 남은 게 없어 그냥 터만 있는데. 주춧돌만 몇 개 있지. 네. 근데 그게 오히려 더 그 도래인들의 자취감을 확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정서적으로. 아까 민주화운동 얘기하다가 또 잠깐 나갔다 왔는데요. 네. 이 공부는 언제 하셨냐도 있지만 사실 미학이라고 하는 거 미술평론 이런 게 당시에 운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뭐 부르주아적인 취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운동에 막 전적으로 뛰어들어서 막 몸으로 하고 노동 운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유홍준은 왜 저런 쪽 아름다움을 추구할까 이런 얘기 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예, 어떠셨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미학을 한다는 거? 그 참 이. 우리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예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란한 문화유산을 보면 찬란했다는 것보다 지배층의 화려함이 있었다. 거기에 수많은 민중의 아픔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일들이 많죠. 근데 그 아주 극좌파의 책에 그 저자 마이언가 하는 사람이 쓴 거에 아트 에즈 에너미라는 책이 있어요. 네. 적으로서의 예술. 예술 품은 다 그냥 민중의 적이야. 그렇게 저 지독한 책은 내 처음 봤어요. 그 인생 살맛 안 나는 책이라고요.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 같은 느낌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트라고 하는 게 어쨌든 서양으로 치면은 그 리버럴 아트라고 하는 그 일곱 가지 교과목의 하나잖아요. 네. 중세 시대부터 오는 교과목 일곱 개의 하나가 아트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공자님 말씀으로 보면은 도의 뜻을 두고 덕에 근거하고 인에 의지하고 예술에 논의라고 그러잖아요. 지어도 거어덕 의어인 유어예 아니에요. 그리고 예약 사어 서수라고 하는 데에서도 예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예술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인간의 삶 속에서 예술은 탄생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라는 생각을 그 누가 가르쳐줬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때 저 창비 창간호가 가르쳐줬는지도 모르지. 66년에 창간했고 난 67학번이잖아요. 그리고 하우저의 책이라든지 또 미술사 책을 보면은 그게 좋아서 공부하는데
난 그게 고민이었어요. 한 사람의 양심적인 지식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하고 내가 미술사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을 일치시키는 방법은 없는가. 이게 전공은 전공대로 놀고 그다음에 데모할 때 나가서 데모하는 거 그거는 내가 학생 시절이니까 하지만 사회 나가서도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의 사회생활은 어떻게 꾸려질 것인가. 공부는 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이 어차피 나는 농사꾼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고 먹물을 먹은 지식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지식인이 갖고 있는 그 혜택도 있지만은 사회적 소명이라는 게 있지 않겠는가. 그거는 엑스퍼트가 되어야 된다.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을 대중과 나눠 쓰는 거가 그게 내가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정년퇴임 기념 강연의 주제를 내가 그동안 살아온 과정에서 내가 한 게 무엇이었냐라고 한마디로 규정하라고 하면은 나는 미술사의 사회적 실천을 위해서 살았다. 이 공부 정관용 그 JTBC에 나갔더니 정관용 씨가 아, 정년퇴임 주제가 미술사의 사회적 실천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술사라는 게 미술의 흐름인데 그거를 공부해서 어떻게 사회적 실천을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대답했더니 아 우리들이 보통 사회적 실천이라면은 공부해서 교수 되고 뭐 되고 그다음에 그거 스펙을 가지고 사회운동을 하거나 정치를 하는 것이 사회적 실천으로 생각했는데 당신이 공부한 거를 대중과 나눠 쓸 수 있는 책을 써서 사회화하는 걸로 했다는 얘기군요 라고 했는데 그랬어요. 예술에 대해서 리얼리즘을 견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예술을 어디까지 받을까는 그 큰 고민이고 관심사예요. 80년대 초에 민예총회 사무실에 가면은 그때 얼마나 각박한 시절에 전두환 시절에 그래서 뭐 앉으면은 뭐 이런저런 수다 떨고 뭐 그러는 거였죠. 그 우울한 중에도 웃음도 있고 그런 건데 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신경림 선생하고 구중서 선생하고 고은 선생하고 그다음에 또 누구 같이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있었어요. 나보다 다 10년 위죠. 윗분이죠. 그때 내가 뭔가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고은 선생님이 늦게 오셔서 이제 얘기하는 그 구중서 선생님하고 신경림 선생하고 얘기하는데 구중서 선생님은 뚝심 있고 반듯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예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구중서 선생이 예술은 밥이라고. 우리가 이거 민예총의 예술 이거 없이 우리 못 산다. 그랬더니 신경림 선생님이 아주 유연한 분이잖아요. 인간적이고. 네. 에이 사람아 무슨 밥이야. 그냥 그 양념이고 간식이지. 그러니까 구중서 선생은 주식이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신경림 선생은 간식이라고 계속해서 둘이 막 언쟁을 하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고은 선생이 오셨어요. 문혁 선생님.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래서 아, 그게 내가 얘기했죠. 아, 여차저차 한데 구중서 선생은 예술이 주식이라고 그러고 신경림 선생님은 간식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고은 선생님의 그 순발력은 세상이 알아주잖아요. 찐빵으로 치면 안 꼬지? 그랬더라고요. 간식의 핵심 있는 것인가요? 아, 예, 아주 훌륭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지식을 저 주식을 먹기 좋고 해주는 그러한 요소다. 그러니까 주식이면서도 간식일 수 있고 양념일 수 있고 하는 그거를 얘기해 줬잖아요. 아무튼
이 예술이라고 하는 그 거에서 내가 생각했던 거는 그때 간단하게 그날 강연장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저 구중서, 연무웅, 백낙청 이런 분들이 문학에서 하는 거를 난 미술에서 하면 된다. 그 대신 나도 청년이니까 더 그거보다 큰 포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포부는 이분들은 현대문학만 하고 역사는 안 하니까 미술사에서 난 미술사도 하고 미술평론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대학 졸업을 15년 걸렸으니까 그 없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 끈을 놓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냥 여기까지 온 거죠. 뭐. 결국 그 실천이 85년부터 이제 서울 대구 등지에서 젊은이들 대상으로 뭐 미술사 강의도 하시고 전국 팔도를 이 답사회를 만들어서 다니기도 하신 건데요. 이런 아이디어, 이 답사회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답사를 다니고 하는 선구적인 이런 아이디어는 선생 어떻게 갖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간단한데 지금 뭐 무슨 큰 뜻으로 시작한 거 아니고 내가 어쨌든 직장 그 중앙일보 개간 미술에서 잘 있었죠. 월급도 많고 그 또 그건 대학을 졸업했다라도 그 가질 수 있는 좋은 직장이었죠. 잡지를 통해서 미술 평론가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복학이 되고 하면서 대학원도 직장이 있으면서 다녔죠. 몰래 다녔죠. 대학원 다닌다고 하면은 뭐 허락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안 해줘. 안 해주죠. 그러니까 네. 차라리 어느 사람이 뭐 조그만 회사도 아니고 그 큰 회사에서 그걸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몰래 하는 게 최고예요. 아까 몰래 사진 찍으면 같은 맥인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니, 나 대학원 다닐 테니까 직장 그냥 있게 해주시오 했을 때 하라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을 게 분명하니까. 그 대신 알면서도 모른 척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책임지지 않을 수 있게 내가 얘기 안 하는 게 낫지. 네, 그리고 이제 몰래 다녀서 졸업을 했는데 마침 한 대학에서 그 채용 공고가 나서 그 참 채용 공고가 재밌었어요. 미술대학인데 미학 및 미술사 전공 교수를 뽑아요. 네. 근데 그게 참 희귀 학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난 미학과 나와서 미술사학과 대학원 나왔으니까 그건 내가 아주 적격이지. 또 신춘문예 또 당선했고 그래서 됐죠. 됐는데 대학 교수가 되면은 이 제출하는 서류가 16가지인가 뭐 그래요. 거기에 신원증명서가 해당 사항 없음이 나와야 되는데 새빨갛게 나온 그쵸. 거야. 뭐 징역 얼마를 받았는데 형 집행정지로 출소 중이고 아직 사면 복권이 되지 않은 자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사면은 됐는데 복권은 되지 않았음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사면 복권이 뭐냐면은 형 집행정지라는 거는 저 외상값이 있는데 나중에 언제고 갚아라. 지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 해서 밖에 나오는 게 형 집행정지고 사면은 이제 외상 없는 걸로 해준다 하는 거고 복권은 이제 신용불량자에서 제외해준다. 아, 제가 법률 전공한 변호사인데 저보다 훨씬 나으신 것 같아요. 설명하신 거. 그렇죠. 그게 속속구나. 네, 저도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신용불량이 그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날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84년이니까 그때는 지금하고 또 달라서 학교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립대학교 교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를 뽑았는데 없잖아요. 네. 직장에서는 알고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아, 그 참 돌아가신 그 이종석 주관 참 고마워요. 돌아올 때 기다려서 회사를 안 나갔는데 3개월 월급을 계속 줬어요. 정말 낭만의 시대예요. 멋있는 시대. 예, 훌륭한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끝내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때 민중미술운동 막 하는데 우리나라 미술대학에서 한국미술사를 안 가르쳤어요. 서양미술사 현대미술을 가르치지 한국미술사를 내가
결정적으로 화가 난 게 어느 미술대학교에서 그 한국 미술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특강을 해달래서 갔어요. 내가 또 슬라이드를 그때부터 모던한 장비를 이제 갖추고 있었죠. 그게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과장이 하는 얘기가 아, 가을에도 우리 한국 미술사 강연을 한번 들어야겠다고. 아니 세상에 한국에 있는 미술대학에서 한국 미술사를 특강으로 듣고 우리가 저 그리스 미술 특강을 듣는다든지 아프리카 미술 특강 듣는 건 말이 되지만 정규 강좌에 네, 들어야 하는 거를 안 하고 네. 그러니 그 졸업한 애들들 그림 속에 어떻게 민족적인 거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그 신촌에 있는 우리마당이라는 그 대한 공간에 그 김기종 지금도 있어요. 독도 지킴이 하는 하, 마당새로 평생 사는 인생인데 그 친구한테 야 너희 마당에서 내가 강의 하나 해야겠다. 뭐. 젊은이를 위한 한국 미술사 내 강의를 해야겠다. 그래서 포스터를 세 장 만들어서 서울대 미대, 홍대 미대, 이화여대 미대 세 군데다가 석 장 붙였어요. 네. 그랬더니 처음에 또 그 미학과 후배들하고 해서 30명이 왔어요. 저 의자 없지 뭐 저 멍석 깔고 앉아가지고서 그 스크린이 없어가지고서는 저 광목 끊어가지고 이 벽에다 붙여놓고서는 강의를 했어요. 근데도 그 당시에 슬라이드로 강의하는 선생이 매도 없었어요. 학교에서. 환등기가 넘기면 네, 환등기는 거죠. 척척 척척 척척하면서 하는 거. 그랬더니 그 3회째 되니까 1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데려온 거 친구들을 네. 특히 저 여학생들 여자들 아, 여자들이 뭐에 감동하면 혼자 못하고 꼭 친구를 데리고 와. 그 아줌마들은 옆집 네. 가서라도 얘기해야 돼. 예. 저는 혼자 보고 많은데. 아.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아주머니들 이 오피스 레이디들 뭐 이런 사람들을 공략을 해야 돼요. 뭐가 되려면. 뭐 사람 남자들은 어디 앉아서 책 열심히 보고 있으면 사람 뭘 그렇게 열심히 봐? 그러면 아니야. 그리고서는 이게 감춘다고.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여자들은 보면은 이게 재밌다고 전화라도 해야 된다. 좋은 거면 같이 뭐, 나누는 거죠. 아, 그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일찍이 그거를 네. 터득하셨군요. 아니 난 뭐 그때 알았지 그 현상을. 그래서 여학생이 그렇게 많았어요. 네. 그때는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남녀 성 비율이 5대 5였는데 나중에 되니까 뭐 3-7제 정도 되더라고. 선생님의 매력이 또 있었겠죠. 어떤 그, 예, 독특한 매력이. 예. 그리고 이제 걔네들을 나는 그 책에도 가끔 농담 삼아 썼지만은 나의 신앙은 한국 미술사예요. 그리고 내가 강연하고 뭐 하는 거가 강연하러 다닌다면 힘들어서 못해요. 내가 할 적의 마음 자세는 난 전도한다고 생각해요. 네. 이 전도사는 안 믿겠다는 사람도 붙잡아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강의하실 때 보면 눈빛이 그 전도사 눈빛하고 굉장히 비슷하세요. 예. 교수 눈빛이 아니고요. 뭔가 이 사람을 이 끌어당기려고 하는 뭐 어떤 그런 어떤 눈빛. 예. 최면을 걸어야지. 네, 최면. 예. 그 마술로 그 무당길을 이렇게 하여튼 무당길. 끌어서 예. 성지순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답사지. 이 성지순례를 하는데 얘네들에게 감동을 주려면은 이 답사를 간다 해놓고 불국사 갔다 오면은 뭔 감동이 있겠어요. 그 수학여행 때도 가보고 뭐 했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끌고 간 거가 여주 고달사터의 폐사지를 데리고 갔죠. 거기 있는 국보 4호 그 하대신라의 승탑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사지요. 좋아하더라고. 애들도 실륵사보다 고달사터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쪽 서산 마애불 있는데 가을에 가고 이것을 그냥 계속해서 한 거예요. 장소만
그림마당, 뭐 한마당, 예술마당 그 이런 데로 옮겨 다니면서 했을 뿐이고 마당이란 마당은 내 다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 김민기가 하는 학전에서 그 하고 그다음에 이제 쉬었다가 작년에 한번 리바이벌 했더니 아 그때 들었던 학생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너 미애구나. 그, 그 아주 그 중산층 중년 여성이 돼가지고 탁 나타났는데 감동적이더라. 몇십 년 전? 20년 전이죠. 네. 20년 그 20년 돼가지고서 나타나기도 하고.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토크쇼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저는 명사답사의 이유도 좀 여쭙고 싶더라고요. 이걸 따라가 보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라서 서로 보완하고 그리고 작용하는 면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 겐지모노 가타리의 장소인 우지 거기 가는 길에는 일문학 교수님이 나와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정원에 속한다는 게리궁 가츠라리큐에 들렀다 나오는 길에는 건축가하고 일문학자 이야기를 번갈아 듣는데 서로 다른 관점 충돌도 있고 서로 다른 분야에서 연결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역사가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듯한 게 있었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명사답사 다녀오시는지. 아, 이 일본 경우도 그렇지만 그 전에도 이번에는 이제 일부러 짠 거고 그 86년이었을 거예요. 85년인가 그 실천문학의 송기원. 네. 송기원이 그때 김주영 씨의 객주가 나와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송기원이 스폰서는 김주영이 되고 그리고 돈 못 갔어 못 때문에 이제 그래서 돈만 대고 못, 돈만 대고 못 가고 그리고 이제 황석영, 이시영 그리고 장선우 감독 뭐 정희성 씨 임병선 여사 죽은 그 고정의 네. 그 시인 하여튼 그 네로라 하는 그 문인들 딴따라들을 모아가지고 그 강진에 갔었어요. 그래서 다산초당으로 그렇게 갔었어요. 이제 그거는 그 각박하던 시절에 놀러 간 거였죠. 그 그런 식의 모임을 하고 보면은 이 미술과 문학이 교류한다든지 학자가 들어간다든지 했을 적에는 대화가 풍부해지잖아요. 그게 요즘에 얘기하는 뭐 통섭이니 뭐 융복합이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미 우리 이쪽에 진보 진영의 딴따라들에게는 그런 융복합의 분위기가 있었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같이 몰려다니면서 그렇죠. 그쵸? 네, 얘기 나누고 네. 그리고 나 개인으로는 물리대의 미학과지만 주변의 친구가 정치학, 사회학, 철학, 역사학 하는 친구가 되니까 자연히 그때 내가 이제 안병욱 같은 친구를 만나서 융복합을 많이 하게 된 거였는데 지난 답사기 6권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는 이제는 다들 또 살만큼 살면서 그 여유도 있고 생각에 이제 같이 놀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짤 바에는 기왕이면은 전공자들을 좀 같이 해야겠다 해가지고 나도 또 글 속이 글이 더 풍부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 이런 프로그램은 여러 번 할 수는 없지만은 그 내가 책으로 그런 분위기는 전달할 거고 후배들에게 이런 문화를 당신들도 갖춰가면 어떻겠느냐. 내가 우리과 애들한테도 그 또 영남대 있을 적에도 얘기를 했는데 니들 놀 적에 탁과생하고 놀아라.
아, 예. 통섭이네요, 정말. 너 이문 이 저 애인 구하려면 이문대 가서 구해와라. 공과대학 가서 구해와라. 왜 그렇게 했을 적에 네 폭이 커진다. 난 90년대부터 그런 주장을 그 해왔는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학계에 발을 들여놓는 거가 성심여대 국사학과 미술사 선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 원래 처음에 네, 처음에 자격이 최초 강의가 성심여대 춘천에 있을 적에 카톨릭 때 네. 교양 과목으로 서양 미술사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회화의 역사라는 책 번역도 그때 했죠. 교재로 쓰려고. 그리고 이제 교양 과목으로 서양 미술사 가르치고 국사학과 학생들에게 한국 미술사 가르치고 4학년 과목으로 한국 문화사 특강을 가르쳤어요. 세 과목을 가르치는 사실상 그 강의 교수만 아니었지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안병욱 교수, 유승원 교수, 그 당시에 저 국민대에 있는 박종기 교수도 거기 있고 이승근 교수, 박광용 교수 다 후배들인데 유승원은 동기고 그 사람들이 참 매너들이 좋아요. 성심여대 국사학과는 이 교강사 회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새 학기 시작하면은 그 학교 교수하고 그에 나오는 강사들하고 같이 회식해요. 끝나면 우리 애들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아, 그런 정도. 네. 이제 거기 강사로서 아주 출중한 강사가 이희화 씨였지. 그리고 또 거기 강사들은 딱 금방 또 교수가 돼요. 네. 어디 가든지 좋은 사람들로. 근데 특히 그 유승원 선생하고 안병욱이 날 좋아해서 저녁 먹고 가라고. 그러면 저녁 먹을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는 내가 학생들한테 가르친 거를 그 사람들한테 했어요. 아... 이게 슬라이드니까. 네. 슬라이드 기계는 내가 내 거라 애 들고 다녔어. 저 짜장면 철가방 만한 거 그걸로 가죽 가방 지금도 있는데 손잡이 부러진 거. 그래서 그 교수 연구실에서 뭐 모조지 놓고서는 그 그리고 이제 내가 부탁을 했죠. 난 역사를 전공 안 해서 역사적 배경을 얘기할 적에는 항상 그 주저주저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를 그 사람들이 얘기해 줬죠. 그러니까 그때 그분들은 내 슬라이드 보는 맛으로 했지만은 나는 그 사람들의 코멘트 듣는 그 엄청난 남의 내공을 갖다가 안고만 빼갖고 하다가 받는 것 같은 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답사기라고 하는 형식은 내가 만들어서 썼지만은 그 안에 그런 게 가능하게 해줬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참 내 인복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인복이지. 그렇죠. 저 아까부터 안병욱 교수님 성함이 나올 때마다 감나무가 계속 떠오르면서 사실은 감나무가 두 분 있었거든요. 아, 같이 올라가셨군요. 두 분이 같이. 아니, 걔는 별도로 그렇지? 아, 그래요. 나, 예. 내가 올라가는 거 보고 그 걔도 그냥 한 나무에 올라가서 마냥 따. 걔는 안 교수는 자기 혼자만 따먹고 나만 안 따줬죠. 아니요, 나눠 받았어요. 저 그래요? 네, 많이 투척하셨어요. 그거 사진 인터넷에 올리셔야 돼요. 안 교수님 되게 점잖은 선생님이시네요. 네. 대학의 선생님 영남대에 자리를 잡은 후에도 답사기를 계속 쓰셨고요. 그런데 요즘은 사실 대학 교수들이 논문 쓰는데 너무 쫓겨가지고요. 교양 인문서 시장을 대부분 떠난 상태 비슷하게 됐잖아요. 논문을 쓰는데 너무 쫓기고 그래서 일반 대중하고 소통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두 길을 잘 조화를 이루시고 특별히 대중서 저자로 되게 하여튼 성공하신 편인데 이런 어떤 연구 성과에 대한 압박 같은 거는 없으셨어요? 선생님 시대에 뭔가 논문이 몇 편이 돼서 그걸로 월급도 정하고 전부 다 지금 네. 그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시대잖아요. 아, 참 후배 교수들을 보면 생각이 여러 가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저 또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학진 등재지에다가 논문을 몇 편을 써야 된다는 그 중압감이 엄청나죠. 근데
내가 논문을 제일 많이 쓴 거는 백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수가 되기 위한 자격을 네. 충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썼고 그리고 이 미술사만 하더라도 그때는 좀 그 새로 일어나는 분야라 테마들이 글쓸 그 지면보다도 저 필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 아무거나 쓰시면 그냥 다 실리는 거죠. 실릴 수 네. 있는 그런 거가 있었죠. 어떤 근데, 주제든. 근데 지금은 이제 정년 퇴임했으니까 관계없지만은 지금 같이 살다가는 난 저 해직되기 딱 알맞죠. 난 그래도 그 젊은 사람들에게 후배들에게 감히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당신이 갖고 있는 학문의 사회적 실천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봐라. 그거는 전혀 컨셉이 다른 겁니다. 논문 쓰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논문의 내용을 대중에게 전달할 적에는 달리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학하는 사람들, 영문학, 동문학, 불문학 하는 사람들 있죠. 나는 이 사람들은 반드시 복수 전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영문학이 아니고 영어인 경우엔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술을 미술사든 문학, 국문학이든 뭐하고 같이 접목을 시켰을 적에는 그 캐파가 엄청나게 커지는 건데 이건 영어도 아니고 영문학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하기 때문에 그 학문도 그 효용, 사회적 효용에 대해서 의심을 받게 되고 해오는데 이 개인의 문제인 점도 있는 거죠. 어차피 지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그 규제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틀에 막혀서 산 다음에 그거를 누가 뭐 보상해주겠어요? 아마 그거가 싫어서 뛰쳐나오는 사람도 있죠. 용기 있게 나오는 사람들은 네. 많죠. 그런 사람들이 뭔가 저지르겠죠. 근데 사실 학교도 손실이고요. 네, 그러면. 지성의 손실이에요. 네. 답사기에 대한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미술사의 사회적 실천 말씀하셨는데요. 유홍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답사기를 생각하잖아요. 1994년도에 일권이 출간되었고 젊은 사람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답사기를 들고 여행을 가본 경험이 있을 테고요. 제 친구 중에서도 물론 있고요. 지금도 답사기 인기는 여전한데 1권 출간 당시에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셈인데요. 이런 반응을 접하고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응답하라 1994에 내 책 얘기 나와요? 드라마를 안 봤어. 안 나온다고 하네요. 선생님 바깥에서. 안 나온대네요. 안타깝다. 바깥에서 안 나온다고. 네. 뭔가 잘못된 거지. 1994에 그렇죠? 네, 문화유산 답사기 그 당시에 그렇게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반응을 일으켰던 거가 없어요. 문화적으로 네.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그 프로가 이제 종영됐죠. 네. 그래서 증보편 만들어야지. 네, 그리고 그때는 책을 읽던 시절이에요. 내가 그 책 나왔을 적에 라이벌들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 내가 1등을 몇 번 못했어요. 딴 책들이 워낙 막강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전여옥의 일본은 없다. 뭐 너 저승 갈 때 뭘 들고 갈래? 뭐 반갑다 논리야. 그거 안 잊어버리시는군요. 네. 선생님 뭐였는지. 저도 다 기억나는 네. 책들이에요. 네. 아니 근데 하여튼 그걸 누르고 내가 1등도 많이 했지. 왜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2권을 내면은 그냥 확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예, 이 그 당시에 93년 5월 15일일 거예요. 책 나온 거가. 그리고 나서 내 그 옥탑방 사무실을 하고 학교 전화가 불통이 나가지고 내가 저 연구원을 그 조수를 한 명 꼭 데리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얘가 거의 노이로제에 걸려서 나갔어요. 전화 받다 하루가 다 가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 내 답사회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 전화의 내용은 뭐 그게 수동식 전화잖아요. 전화 끊고 나면 유선 전화 또 끊으면 올리고 끊으면 올리고 그래놓고 네. 전화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30분 만에 통화했습니다. 이러고.
그 다음엔 영남대에 있을 적에는 그때 교환수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학교에서 무슨 난리가 났나 그랬어요. 그랬죠. 예. 그래서 그 교환원한테 그 교환원에 대표 있어요. 대표 좀 바꿔달라고. 거기 교환원이 지금 몇 명이냐고 그랬더니 14명이 있대요. 그래서 14권 책 사인해서 갖고 가가지고 고맙다고 예. 미안하다고 했고 강연 요청이 엄청나가지고 학교 강의를 하면서도 대구에서 하면서도 일주일에 세 번 전국에 군 치고 내가 안 간 데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상공회의소 워크숍 이런 거에서부터 근데 그때마다 난 답사기로 강연한 게 아니라 문화유산을 보는 눈이었어요. 내 그거는 이제 내가 그 포교하는 방법이고 나의 바이블은 한국미술사니까 그렇죠? 이제 그 책을 지금 한국미술사 강의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건데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책을 기다렸다고 봐야죠. 사람들이 그 잘 쓴다고 해서만 많이 나갈 책은 아니었어요. 사회적으로 이런 책을 기다렸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동안 또 답답하고 알고 싶었죠. 우리 나도 어디 문화재에 가서 보면은 뭔가 뿌듯한 마음이 있는 거 이런 거를 아들한테도 가르쳐주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됐던 거를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거는 안내판이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까지 있고 그 다음에 나 때는 얘기 안 했지만은 뭐 그 당시에 내가 분석한 걸로 마이카 시대라 그 700만 대 돌아가서 그것이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한 거는 내가 한 얘기인데 그건 내가 분석한 거고 차가 생겼는데 별로 갈 데도 없는데 이 책 사가지고 가글, 읽고 가면 되는 빌미를 네. 주고 계기를 준 거였죠. 저기 해남강진에서 대구 부산차를 처음 봤대요. 아 그렇지. 네. 네. 그 일관에서 네. 워낙 네. 인상적인 얘기들이 많았고요. 다 그거 가는데 88고속도로가 그 한가한 거가 그때 많이들 이용을 했다고. 그 다음에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산사에 아주 매력을 또 폐사지까지 포함해서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걸 부정적으로 썼는데 제3공화국 박정희 시절이 갖고 있었던 문화적 행태에 대한 비판이 내 책만큼 신랄한 게 없었잖아요. 예. 이때 이제 문민정부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는 지나간 얘기가 된 거예요. 박정희 시절을 내가 얘기를 한 거는 은근슬쩍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 같은 것도 많이 하셨는데요. 엄청나게 네. 많이 했지. 그것 때문에 뭐 그 한국 논단에도 내가 또 등단을 하고 뭐 그 저 그 책이 이름이 뭐죠? 그 구구 잡지에서 이제 내가 나의 사상적 검증을 위한 글도 나오고 별 얘기가 나오는데 예, 굉장히 그 카타르시스 되는 면들이 또 있었을 거예요. 예, 처음에 그 저 지리산 전승탑 보고 저놈의 탑만 보면 피가 끓는다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내가 좌파로 아주 찍히는 그 계기가 됐는데 자유총연맹 프라카드에 대해 가지고 뭐 쓴 것도 그렇고 네. 근데 예, 그냥 건강한 독자는 건강한 독자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읽는 거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읽어줬기 때문에 내 책이 그 보수적이고 부르조아적인 사람들한테까지 읽힌 거죠. 거죠. 네. 그래서 내 서문에 저 2권 서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내 책에 대한 지적 중에 글이 너무 정치적이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는데 내 생각에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치적인 얘기가 들어갈 수뿐이 없는데
내 책이 정치적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마도 나하고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이었을 겁니다. 난 그렇게 네. 얘기를 썼죠. 그것도 그 한몫을 했고 그 다음에는 그 백낙정 선생의 이제 평론가적인 분석이죠. 그 이제 백 선생님은 그 내가 갖고 있는 두 면을 어렸을 때부터 아니까 사람 이 학자적인 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딴따라적인 면이 아주 절묘하게 네. 복합이 돼가지고 그냥 저 오리지널 순수한 학자였으면 이런 글을 절대 못 쓰는데 내 가슴 속에는 자기가 하지 않았던 그 문필과 소설가 뭐 이런 그 하여튼 딴따라가 좋네. 딴따라적인 요소가 있는 거가 이 책에 들어간 거가 매 꼭지가 80매에서 100매예요. 단편 소설 하나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근데 어떤 꼭지를 봐도 기승전결이 있고 에피소드 처리가 있고 중심을 잃지 않으면 주제를 잃지 않으면서 그거를 절묘하게 조합하는 그 문학적인 형식을 갖췄기 때문에 독자들이 끝까지 읽고 다음 편을 읽게 했다는 거고. 저는 그게 딴따라라기보다 이야기꾼의 기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 가지 패턴을 가지고 거기에 장소를 이동하면 유물을 대입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러셨죠? 안 그래. 네. 하늘 아래 끝동네 갈 때 하고 불국사를 얘기할 때 석구나무를 얘기할 때 전부 다른 형식. 어떤 거는 학생들 데리고 간 얘기, 어떤 건 친구하고 간 거, 아니면 그 동네 계속 사는 새로운 네, 시도를 하셨죠. 절에 네. 사는 사람, 그 동네 사람 얘기해서 형식을 계속 바꿔갔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인상을 주지 않았다는 거. 그것을 얘기하고 보니까 난 몰랐는데 또 평론가가 그래서 필요한가 봐요. 평론가가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아. 자기도 못 보는 걸 봐주잖아요. 평론가들이 대신 저자는 못 보는 거. 아니 근데 진짜 선생님 답사기 읽다 보면요. 이야기를 이렇게 풀었다 조였다 하는 어떤 솜씨가 있어요. 아까 그 80매 안에 기승전결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답사 따라가면서 더 그렇게 생각이 됐던 게 현장 답사의 경험이 반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거죠. 선생님께서 일행에게 설명을 하고 또 실제 일행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봐가면서 그렇죠. 리허설을 하는 거죠. 네. 조절해본 경험. 그게 글쓰기에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야기꾼으로서의 어떤 기술도 있는 타고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소설 썼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요. 안 될 거예요. 나는 다큐멘터리 체질이 돼서 그거는 안 되고 내 글에 있는 걸 보면은 끝까지 그 속에 거짓말 같은 사실은 있어도 픽션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의 여자를 내가 피해를 줬어. 왠지 내가 뭐 그 아련한 무슨 관계라도 되는 것 같이 쓴 거가 두 편 있어요. 네. 잘 보면 거기에 그 사람 이름이 나온단 말이야. 네. 그걸 내가 딴 사람 이름으로라도 써줬으면 좋은데. 괜한 오해를 받은. 그렇죠. 그쪽이. 네. 예. 근데 예, 한 사람의 경우는 내가 원고를 미리 보여줬어요. 나 괜찮겠냐? 이렇게 쓰는데 너 괜찮겠냐? 그랬더니 사실인데요. 뭐 그랬어. 근데 한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럴까 봐 안 보여줬어. 그럼 결국 사고가 났지. 근데 뭐 중요한 건 진실이니까. 네. 그리고 글 쓸 적에 제일 힘든 게 에피소드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광룡사를 쓴다 하는 거는 광룡사에 대해서 쓰는 팩트는 변할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며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 것이며 중간에다가 이 에피소드와 유머를 넣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주 하이블로우하다고 그러나요? 고차원적인 거여야 되고 거기에 쓰는 에피소드와 유머는 인생에 끼어 있어야 되고 그게 이야기꾼의 네, 재능이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 팩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 속에 많은 것을 내포하는 유머여야지 독자를 파고드는 거죠. 그게 부족할 때는 글 쓰기 힘들어요. 타고난 재능 아닌가요? 선생님 그냥 쓰시는 거 아니에요? 슬슬? 아니 근데 또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선생님 답사기에서 그 역사라는 전체 그림 속에서 개개인의 자취가 느껴지는 거 네. 그게 좀 설득력이 확 다가오는 게 이래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고요. 저 뭐야 여기 내 연구원 두 사람 따라왔는데 네. 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무엇을요?
내가 글을 몇 번 고치는가. 선생님 글 자주 고치신다는 얘기는 편집자들 사이에서 꽤 악명이 높으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완전히 뒤집어 엎고 이러신 때가 있다면서요. 여러 번. 오늘 바깥에서 저기 아니 다 써놓으시고 나서 저 그 얘기를 좀 들었어요. 다 써놓고 나서 네. 이거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완전히 갈아엎으신다고. 갈아엎고 한 열흘 지나고 나서 다시 쓰죠. 근데 우선 조교들이 웃느라 난리 났었어요 지금. 내 마음에 안 드는 글은 독자도 마음에 안 드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렇죠. 편집자가 문제 있다라고 한 거는 더더욱 그런 거예요. 편집자는 제1의 독자인데 선생님 거의 무조건 따라가시는 거예요? 편집자 의견을. 편집자가 나쁘다고 그러면 그거는 내가 고집 안 하죠. 뭘 나쁘다고 했는가를 내가 확실하게. 이건 훌륭한 저자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렇고. 저도 농담. 줄 알았어. 그 드립부터 잘 알았어. 정말 예. 이 최근에 국보순례하고 명작순례는 다른 글들에 비해서 되게 좀 짧게 쓰셨잖아요. 국보순례 신문연재를 했던 글을 엮으신 거고. 그래서 이 명작순례는 전작이고 어쨌든 옛 그림과 명작에 대한 해설이 굉장히 이 풍성한데요. 이건 약간 흐름이 문화유산 답사기하고 좀 다른 방식을 취하신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치밀한 그러니까 계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읽는 사람은 계산했다고 느껴지지 않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자는 고생해서 쓰지만 독자는 쉽게 읽으면서 쉽게 썼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좋은 글인 거죠. 그러니까 저 비유해서 얘기하면은 진짜 야근 놈은 야근 표도 안 나. 예. 선생님 진짜 야근 놈이시군요. 오늘 굉장히 선생님 재밌으신 게 인터뷰하는 중간에 계속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원래 그리신 거죠, 원래. 습관이지 뭐. 습관처럼. 그 저 학교 다닐 적에 선생님 그 재미없는 강의하면은 그림이나 그게 딱 조맞고. 일종의 딴짓을 하고 계신 거군요. 그 서화에 능한 어떤 조선시대 선비를 보는 것 같은 느낌. 말씀하시면서도 막 손으로 그림을 그리시고. 아까 그림 되게 멋졌는데 그 매화나무였나요? 예. 지금 그리시는 거는 이게 무슨 물오리 같은 건가요? 오리. 예. 사실 이 미학을 공부한 사람들 중에 외국 이론을 많이 공부하고 뭐 미술 평론가 이런 사람들도 결국 외국 그림 또는 외국 이론을 들여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선생님 네. 말씀 듣다 보면은 사실 우리 거에 대한 관심이 당연한 건데도 유홍준 선생님 이전에 우리 그림이나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 이런 어떤 폭넓은 저변 확대랄까 이런 거 없었던 것 같고요. 따지고 보면 선생님 책 영향으로 우리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난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선구적인 인물로서 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랄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것에 대한 선생님의 깊은 관심 같은 거는 뿌리를 굳이 찾는다면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뭐 성장 배경이나 이런 데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나요? 내 책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서양 이론의 경우를 많이 인용하고죠. 네. 네. 그 내가 처음에 전공한 게 서양 미술사였기 때문에 한국 미술사를 이렇게 색다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재미있게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중적인 글쓰기를 하는 게 본래 맞는 거구나. 곰브리치가 20대에 쓴 거가 서양 문화사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는 학자가 할 일이 아니고 공부 다 한 사람이 써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최초의 저서예요. 그렇군요. 전 나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보통 그런 책은 그게 그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죠. 이에치카가 역사란 무엇인가 하고 20 years crisis 가지고 우리한테 유명한데 이 사람의 첫 작품이 뭐예요? 도스토옙스키 전기잖아요. 아, 그렇군요. 나는 공부 학자는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사람 이래야 된다. 후트노트는 이렇게 달아야 된다. 그래야지 논문적인 학문적 업적이 쌓여서 뭘 한다. 이런 걸로 강요받던 사회 속에서 이분들이 보여준 학문의 사회적 실천은 참 감동적인 거였고 나는 그걸 본받고 싶었어요. 오히려.
우리 것만 보신 건 아니군요. 이 사실 우리 거를 보는 수단이랄까. 아니, 처음에는 거기 빠져서 뭐 이 우리 건 뭐가 뭔지도 몰랐죠. 석굴암을 몇 년에 만들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네. 근데 참 그 아베 마리아 그라치아 프라나 하는 거가 이넌시에이션인가? 그 수태고지. 네. 네. 수태고지라는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뵌 거 있잖아요. 네. 그 작품을 설명한 것도 참 기가 막혀. 마르티니 작품을 설명하는데 수태고지라고 하는 거가 뭐 에넌시에이션인가 뭐 그럴 거예요. 네. 그건 누가 번역을 기가 막히게 어렵게 했어. 수태고지는 무슨 수태고지야? 임신통보지. 임신통보. 맞아요. 임신통보요. 임신통보도지. 너 임신했다 네. 이야기 아니야. 네. 가브리엘 천사가 네, 내려와가지고서는 네. 아베 마리아 그라치아 프라나. 아, 뭐. 훨씬 네. 귀에 딱 들어오네. 수태고지보다. 네. 그 임신통보도를 그릴 때 보면은 임신통보도 중세시대부터 그린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그리냐면은 성모 마리아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황금 날개를 드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옆에는 백합꽃이 하나 그려 있어요. 네. 순결이다 이거지. 그러면 그거를 다 그 기도하는 자세로 그 하느님의 말씀을 접수하는 게 이게 수태고지도의 기본적인 그 도상이에요. 네. 이콘이죠. 근데 르네상스 시대는 부르크하르트 얘기대로 인간주의적이죠. 그거는 르네상스가 휴메니즘이다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적인 주제에서 인간적인 주제로 간 게 아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뭐 모나리자 초상 이런 것 뿐이고 천지창조고 최후의 심판이고 최후의 심판이고 뭐 또 최후의 만찬이고 하는 이런 그 기독교적인 도상을 인간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르티니 르네상스 시대 사람이 그린 수태고지도를 보면은 이건 수태고지가 아니고 임신통보도예요. 네.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는 순간 성모 마리아가 흠찐 놀라가지고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장면으로 그려요. 네.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떤 남자고 잔 일도 없는데 애뱉다고 그러는데 그게 놀래야 정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림이 갖고 있는 왜 르네상스는 기독교도 그림을 그렇게 많이 그렸는데 휴메니즘이라고 그랬는가. 이런 사실이 그 미술사 작품의 해석이 갖고 있는 문화사적인 의미를 풀어주는 게 결정적인 거잖아요. 왜 이런 해석이 우리 미술사에는 없는가. 우리 미술이 약해서 그런 거였을까? 인간이 자기의 혼을 다 집어넣은 시대 정신을 표현한 작품이 없다면은 그건 문화가 열등했기 때문에 없다고 그러는 건데 있는데 해석 못했다면은 그건 현재의 미술사가의 문제인 거죠. 네. 그런 생각이 예, 나로 하여금 서양 미술사에서 배웠던 그 사람들의 아주 섬세하면서도 끈질기게 양식을 추구해서 분석해내는 것처럼 나도 해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언제나 있었죠. 그래서 내 답사기 1권 내고 나서 2권 쓸 적에 내 2권 석굴암 편 있잖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글이야. 그럼 전 국민이 다 수학여행 때 가서 본 거를 어떻게 묘사할 거냐. 그거를 1, 2, 3부로 썼잖아. 네. 석굴암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석굴암이 망가지는 과정, 석굴암의 예술을 밝힌 사람들의 이야기. 그걸로 이렇게 셋을 섞어가지고서는 쭉 썼잖아요. 내가 그때 거기 책에다 쓴 걸로 그동안 석굴암에 관해서 쓴 책이 뭔가 쭉 리스트 보니까 300개의 저서와 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지하게 어렵게 쓴 내용인데 내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해요. 하도 여기저기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사람들이 더 좋아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1권을 읽은 사람을 전제로 해서 2권을 쓴 거거든요.
1번 답사기는 더해요. 1, 2권 안 읽은 사람은 3권 절대 못 읽게 못 읽어요. 광룡사는 진하승이 세운 하다시의 시사였다. 시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시사에 대한 설명은 2권에서 했는데 여기서 내가 또 하겠어요? 2권에서 충분히 설명한 거는 독자의 편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독자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내 답사기가 장수하는 거에 대한 뭐 분석을 하는 중에 2권, 3권, 4, 5권의 북한편은 좀 다르고 전혀 다른 거고 6권, 7권으로 20년 가는 동안에 답사기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을 하고 독자도 성장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새로운 책 되게 시리즈는 한 권 보면 나머지는 막 이하 동문이지 그 내용만 딴 걸로 갈아꼈지 뭐 똑같겠지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독자를 끌고 간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뭐 맞는 말인 것 같지만은 일본에 비했을 적에 그 7권 팔리는 양을 보면은 뭐 이 10분의 1은 없나? 20분의 1분의 네. 아 저 한 5분의 1도 안 되잖아. 10분의 1. 몰라. 저거 창비에다 물어봐요. 얼마인지. 어쨌든 그 1권 팔린 양이 나머지 팔린 양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니까요. 그래도 그만큼 따라와 준 거는 나의 충실한 독자죠. 그렇죠. 네. 그냥 1권만 보고 만 사람은 얘가 뭔 소리 하는가 본 거고 1권의 매력에 빠진 사람은 나오는 내 끝까지 쫓아오는 건데 그들이 끝까지 읽게 한 거는 소재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 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 것의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나도 40대에 팔팔할 때 팩팩거리면서 박정희 비판하면서 쓰던 글을 예, 지금 60 넘어서 정년퇴임하면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대신에 경륜의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 독자들은 지금 글 또 재미없다고 그래요. 그때는 막 그 비판하는 맛인데 네. 지금 무뎌져가지고 그런 게 없다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저는 있어요. 그거보다 이번에 네. 이제 새로 창비해서 네. 다 판을 네. 갈아서 내신 네. 걸 보면서 네. 아니 이거를 이렇게 개고할 작정을 하셨다는 거 네. 있잖아요. 시대 네. 변화에 맞춰서 네. 네. 아, 그런 거 좀 놀랍더라고요. 다시 어쨌든 너무 옛 얘기들을 좀 정리하고 거기 다시 또 보완하기도 하고 그 사이에 바뀐 길 같은 걸 또 보완하기도 하고 네. 그런 거는 되게 어쨌든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아, 내 책에 대한 애정이죠. 아, 선생님 자신이 갖고 있는 선생님 책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 그건 책임이기도 하고 독자들에게 대해서. 네. 독자들에 대한 그 친절성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걔네들이 전혀 모를 얘기가 거기 많거든요. 네. 그 1994년도에 살지 않았던 사람은 모르는 얘기. 그렇죠. 태어나지도 네. 않았던 애들이 이 책을 읽도록 배려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야죠. 마치 뭐 그러지 않으면 내 책이 저 최남선의 심춘술래처럼 아, 그 얘기 쓰셨죠.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2권이나 3권을 쓰시면서 약간 더 어려운 얘기를 쓰실 때는 또 부담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에이, 마음을 비웠어요. 아. 안 읽으면 그만이지. 내가 할 소리 하면 됐지 하는 그런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런 배짱이 있어야 그게 계속 네, 되는 네, 모양이에요. 그러게요. 네. 저는 아까도 한 이야기지만 선생님 답사기 읽으면 역사라는 전체 그림 속에서 개인의 자취가 좀 많이 느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 네, 좀 솔직히 제주편이 특히 그랬고요. 답사기 제주편이 특히 그랬고 네. 답사기를 읽다가 울게 되는 일이 있으리라고는 네? 예상도 못하고 있다가 자주 그랬고 최근작인 규슈편에서도 그랬거든요. 아. 선생님께서 답사 대상을 대할 때 뭔가 특별하게 염두에 두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떠세요? 내 답사기에 그 처음에 하도 독자 반응이 많으니까 그 당시 그 저 뭐야 그 영업부장을 했던 한기호 네. 그자가 답사기 서평집을 이만한 걸 만든 게 있어요. 서평만 모아서 네. 이렇게 그 광고용으로 서평. 답사기 있는데 거기에 실린 글 중에 하나가 박노해가
교도소에서 이 책을 읽고 쓴 그 장문의 편지가 실려있죠. 네. 꼭 한번 읽어봐요. 선방에 앉아 감옥에 앉아서 이 문화유산 답사기를 읽으면서 저 그때 사회평론 연재된 걸 읽었죠. 네. 읽으면서 선방에 죽비처럼 내 등짝을 쳤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창문을 그 새롭게 열어준 내 마음속의 고전이다. 그 얘기를 쓰면서 나중에 이제 출소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가 노동해방을 그렇게 각박하게 외칠 때 이렇게 자기 정서를 가지고 이 땅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목소리가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 형태가 될까는 자기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일단 노동해방, 노예 그렇게만 살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시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뭐 그동안 내가 저 평론 활동하는 걸 봤으니까 그랬겠죠. 그가 현실을 버리지 않고 진보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 얘기를 썼고 그 이화여대 총장 했던 신일령 선생님 누님 같은 분인데 그분이 내가 비행기 안에서 이 편지를 써요 라고 시작을 하는 거가 있어요. 시카고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가는데 후배가 그 비행기에서 읽으라고 넣어준 책을 읽다가 이 사무치게 다가오는 거가 있어서 나처럼 각박하게 산 여자가 눈물을 흘렸다고 왜 남의 답사기를 읽으면서 내가 울었는지 모르겠다고 이해주의 에밀레종 춤에서 지금 책을 덮고 이 편지를 쓴다고 응답하라 1994 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 객담으로 끝낸다는 거는 네. 참 그 시대 가치를 어떤 면에서는 모독하는 거예요. 신일영 선생님은 아마 뭐 크리스찬 아카데미 같은 걸로 뭐 고생도 엄청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경험하고 이 우리 어떤 문화유산에 대한 어떤 거가 이 그 뭐랄까 정서적으로 확 맞는 부분이 아마 더 있으셨을 것 같고요. 박노의 시인 얘기도 정말 재밌네요. 그러게요. 하여튼 굉장한 성실성이고 그런데 선생님 오늘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좀 슬슬 되게 가벼운 질문 한두 가지만 더 드릴게요. 그 미술 사학이랄까요? 네. 아 이게 정말 무식한 질문인데 이 먹고 사는 거하고 관련해서 생각할 때 되게 좀 막막한 전공일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다 교수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학예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전공이 요즘 젊은 애들이 선택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분야일 것 같고요. 취직하기 어렵다 그러고 막 취직에 인생을 걸게 되는 그런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미술사학을 전공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공부해야 되는 걸까? 뭐 이런 거 선생님 이제 뭐 아이고 내가 미학과 갔다고 우리 엄마가 3박 4일 울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때는 더 했지. 네. 그때 어떻게 지금은 그래도 미학 미술사 하면 뭔지는 알죠. 네.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거 하면 돼요. 절대로 굶지 않아. 그렇죠? 그리고 학문의 길이라고 하는 게 내가 교수 된 거가 43살 때 그것도 김윤수 선생님이라는 참 내 학문의 은인이 경북 영남대 교수하면서 날 끌어간 거 아니에요. 네. 이유복 씨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나 같은 사람 백수 10년 동안에 매겨 살려주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도 후회는 안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 할 수 없어서 딴 일을 한 사람은 본래 나는 소설가가 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이 공무원을 했다든지 법관이 됐다는 사람은 정년 퇴임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후회해. 인생을 성공한 다음에도 후회해요. 어차피 사는 건 한 세상인데 또 그리고 사회적 구조나 이거를 봤을 적에 사회적 생산력이나 그 능력을 위해서는 한 분야 어떤 분야에서 자기를 던져가지고 거기서 얻은 거를 밖으로
재생산해내는 거에 집합이 많을 적에 사회가 커지지 않겠어요. 거기서 보람을 얻으면서 아이, 나는 그냥 먹고 살면서 그 그림 보고 그리고 음악 듣고 아주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목표가 처음부터 그랬으면 후회도 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자기를 실현,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죠. 자기를 실현하면서 한번 세상에 도전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은 그건 뭐 미술사를 하든 사회학을 하든 법학을 하든 해도 되는 거죠. 목표가 장래 먹고 사는 게 보장돼서 법대나 법학 전문학원이나 의학 전문학원에 간다고 하는 인생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는 거죠. 비참하죠. 네. 자기 인생을 그때부터 죽인 거잖아요. 그건 부모가 죽인 것도 맞아요. 있고. 그는 아마 뭐 사회적으로 큰 소리도 쳐보고 어떻게 살는지는 모르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큰 소리 친 거 누가 기억해 줍니까? 그렇죠. 난 그런 배짱, 배짱을 갖는 것이 청년들이여 야망을 품어라 이게 아니라 청년들이여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능력이 있다면 없으면은 사회적인 틀 속에 안정되게 가서 살고 뭔가 그래도 내에게는 나 나름대로 무엇을 이거를 해보고 싶다 했을 적에는 그 길로 가는 거죠. 그 미술사 우리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길은 더 넓어져요. 내가 미학 미술사를 한 것이 옛날로 치면 틈새 시장이었다면 지금으로 보면 블루오션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 법조계만큼 내가 원래 이거 원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시켜서 억지로 했다는 사람이 많은 분야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비극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법조인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법동네가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잖아요. 몰라요. 그거 뭐 잘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건 어떻습니까? 네. 예를 들면 요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되게 뒤늦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깨닫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30대 중반 막일 때, 40대. 차고 나와야지 그러면. 차고 나와야 돼요? 나와야지. 너무 늦었어요. 아니에요. 늦는 게 어디 있어요 인생에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예요. 그다음에 슬기롭게 할 필요는 있죠. 네. 여태까지 해온 것도 자기 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잘 활용하면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길을 게, 그렇죠. 그 길은 또 현실 속에서 찾아보면 찾아질 것도 같아요. 아, 저희가 시간이 너무 쫓겨가지고 질문을 다 드리지 못. 짧은 질문 하나 제가 드릴게요. 선생님, 뭐 그만해. 이번에 국보순례 명작순례 책을 보다 보면 개인 소장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게 내 복이죠. 그럼 어떻게 가능하신 건지? 그게 누가 뭘 갖고 있느냐는 소스를 많이 아는 것은 그 참 알아야 가서 보여달라 그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이 소장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작품이 빛날 수 있을 적에는 제공을 합니다. 아, 예. 그것이 어느 지면에 가가지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그 아 누가 기껏 저 촬영해 갖고 이 작품은 뭐 저 작가로서는 그 타작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졸작이다 이렇게 놓으면 그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네.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나는 작품을 찾아다녔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내 작품 좀 봐달라고 오는 찾아오는군요 소스가. 그래서 아니, 그냥 유홍준에 대한 신뢰군요. 누가 흉내낼 수 없는 따지고 보면 아니 그거는 나 말고 딴 사람도 그런 기회가 미술사가에겐 있어요. 네. 또 감정을 겸해서 물어오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어느 화랑이고 어느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것을 가보지 않을 대개는 가보고 가보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그로라도 거기 무슨 작품이 나왔는가는 내가 다 스크린하죠. 그리고 아 이거는 좋다라고 생각한 거는 딱 입력하죠. 그 가서 보시는 거군요. 그래 기회를. 보고 그리고 그거는 저 잊어먹지 않죠. 마누라 생일은 잃어먹어도 그거는 안, 절대 안 잊어먹고 그때 딱 들어오는 거죠. 지금 정년퇴임 후에 뭐 수업도 계속 하실 텐데 마지막 질문인데 이후에 계획?
어떤 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미술사 강의 한 권 더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제작 과정이 내가 써서 대학원 학생들한테 발표를 해야 되니까 내년 1, 2학기 발표하면은 1년치 수업이 쌓이면 쌓이면은 그다음에 또 한 1년 다듬으면은 나오는 거가 그 이제 흘러가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내가 결강하지 않고 쓰면 되는 거고 이 일본 답사기 교토편을 빨리 써야죠. 이제 3권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게 처음에는 내가 그냥 슬슬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저게 나를 구속하기 시작했어요. 저것을 시리즈로 완성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세상이 주기 시작을 일종의 했어요. 책 자체가 네. 문화유산이 되고 있잖아요. 아, 뭐 거기까지인지 몰라도 네. 되게 그냥 저 다섯 권 북한 두 개 남한 세 개 썼을 적에는 그걸로 끝났으면 좋았는데 6권 7권을 쓰고 나니까 이제 빠진 곳이 네 가지예요. 서울. 네. 그다음에 충청북도 경기도로 해서 남한강을 따라서 가는 거. 그다음에 남도의 산사들. 내가 전라남도 그렇게 많이 썼으면서도 해인사, 송강사, 태안사, 보림사, 운주사 하나도 안 썼어요. 실상사, 쌍계사. 남들 다 아는 데는 좀 피해 가신 거 아니에요? 언제나 그랬죠. 네, 사실. 예. 또 남들이 안다는 불국사, 뭐 부석사 이런 거는 굉장히 또 자세하게 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가 하나 있고 섬, 2400개 섬이 있는 나라인데 섬 이야기가 빠졌죠. 그래도 또 하나 있네. 잃어버린 왕조 가야를 찾아서 성주에서 고령으로 해서 창원, 진주, 부산으로 가는 코스가 이 책으로 친다 해도 다섯 권을 써야 되는데 1년에 하나씩 써도 5년 아이고 오래 살아야지. 선생님 건강이 무시무시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건강 유지 비결 마지막으로. 답사 다니면 돼요. 많이 컸잖아요. 네. 감나무도 가끔씩 올라가시면서. 아, 답살 다니면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마지막 얘기는 내 희망은 그거 말고 이제 또 계획이 있다면 화인열전. 내가 미술사에서 이 비평적 증언. 내가 같이 살았던 시절의 화가들을 평하는 게 아니라 그는 어떤 계기로 이런 그림을 그렸고 얼마나 반응을 받았고 하는 루포 같은 형식의 동시대 작가들도 써야지 되는 게 아닌가. 김홍도에 대해서 내가 연구하냐고 얼마나 고생해요. 네. 그때 어떤 사람이 하나 써놨으면 내가 그것만 읽으면 그만인데 거기다가 딴 사람 입장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훗날 100년 후 사람들이 이야기들을 남을 작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를 내가 증언하려면 누가 증언을 하겠다. 네, 옆에서도 직접 보신 거고 많이. 그렇죠. 네. 그거를 루포로 따지 잘하는 사람이 그걸 써주면 내가 안 써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거 보면 이 저널리즘적인 증언이지 예술적인 증언은 되게 빠지더라고요. 그걸 해서 화인열전의 8명 화가의 추사까지 이제 9명 썼는데 이 사람 수를 최소한 20명은 써야지 되지 않나. 뭐 박수근이고 이중섭, 김한기 같이 형하는 거하고 또 나하고 같은 시대 사람 써주려면 그러면 70까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그거예요. 난 다른 청탁 와도 화인열전 비평적 증언 미술사 강의는 1년 있으면 끝낼 거고 네. 화인열전 저 답사기는 다섯 개지만 어떻게 줄여서 한 세 권 정도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남도의 산사순례하고 가야는 묶어가지고 이렇게 낸다든지 뭐 전 안 될 거라고 봐요. 선생님 쓰시다 보면 또 늘어나서 그리고 일본은 교토편으로 끝내고 네. 오사카 동경은 내 전공 아니니까 딴 사람한테 맡기고 이제 중국으로 날라야지. 중국으로 그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안고 되는 데만 빼가지고 몇 개 쓰고 그리고 내 인생의 내 마지막 모습의 희망사항은 딱 하나예요. 지금 부여의 집이 있잖아요. 그 밭도 텃밭 정도가 아니고 300평의 대한민국에서 농부란
300평 이상의 땅을 정기적으로 경작하는 자를 농민이라고 해요. 농민이에요. 거기서 밭 갈고 풀 뽑고 있을 적에 저 멀리서 우리 김 교수나 황 작가 같은 사람이 저기 저 풀 뽑는 사람이 그 답사기 쓴 유홍준이래더라. 이 소리 듣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예요. 오, 예. 더 늙어갖고 얘기하는 거는 추해 보일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빨리 놓고 싶은데 그 이 얘들이 날 붙잡고 있는 거예요. 통문관 할아버지 있죠. 95세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랬는데 나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분이 90을 넘어가니까 친구가 없잖아요. 네, 다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고 친구가 네. 없는데 그 어느 날 가니까 그 집에서 또 책도 많이 샀고 이 한지, 한적 있잖아요. 네. 한적에 이렇게 꼬부라진 거 있죠. 이거를 다 그 펴가지고 그 저 인두 전기 네. 다리미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펴 저 다리예요. 그리고 또 넘기고서는 또 똑바로 해갖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가니까 그분이 귀가 어두워요. 오셨어? 그러면서 앉으시오. 그래서 앉으면서 조금만 기다려요. 나 이거 요거 마저 다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탁 한마디 하는데. 내가 돌봐주던 이 흔책들이 내 노년을 이렇게 버텨주고 있다고. 고소와 함께 평생을 보내신 분이니까. 어. 네. 네. 내가 돌봐주던 옛날 이 낡은 책들이 내 노년을 돌봐주고 있다고. 멋있죠. 네. 아, 선생님의 그렇게, 삶도 아마. 그렇게만 네. 살 수 있으면 인생 성공이겠죠. 그렇죠. 네. 네. 아유 선생님 모시고 정말 감동적인 얘기. 네. 많이 들었고요. 긴 시간 선생님 벌써 2시간 가까이 들었어요. 아, 네. 여기서 얘기한 거를 누가 빼가지고 남이 먼저 쓰는 일은 없을까? 아, 아 그것도 아, 한번 걱정하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내가 돌봐주던 고서가 내 노년의 인생을 돌봐주고 있네요. 진짜 답사기 언제고 나올 거예요. 근데요 같은 네. 얘기를 써도요 그게 되는 책이고 안 되는 책이 있어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전혀 안 하셔도 되는 예. 유홍 선생님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되게 네. 아 정말 이런 선배가 있다는 게 우리 문화계 전체에 큰 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동감입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박수 쳐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박수 쳐요가 너무 네. 재밌었어요. 네. 선생님 이거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계셔서 제가 선생님 한쪽 네. 한쪽 헤드폰이 네. 거꾸로 돼 있었는데 네. 아, 되게 아프네 그래가지고 네. 아, 예. 아, 방송 내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없었던 난 그래서 네. 장비가 시설이 불량해갖고 귀가 아픈가 보다. 아, 한쪽을 이 거꾸로로 하셨어요 헤드폰을 네. 안 들리셨죠 건. 한쪽이 네. 에이 장비 이놈들 그러고 계셨군요 계속 거꾸로 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그게 뭔데 그게 뭘까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에서는 다양한 책다방 소식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 아이튠즈, 팟빵에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창비 페이스북의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답사기의 저자 유홍준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워낙 말씀을 잘해주셔서 시간이 정말 금세 지나갔고요. 답사기라는 하나의 테마를 갖되 지역만 달리해가면서 쓰신 것이라고 저도 오해하고 있었는데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지역만 다른 게 아니라 각 권마다 서술 방식도 다 달리하셨더라고요. 한 우물을 그냥 판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온몸으로 현장을 찾아다닌 그런 결과물이 답사기이고 미술사 강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직접 뵈니까 학자연하는 고고한 교수님의 모습보다는 대중과 호흡하는 저술가의 길을 택한 친근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고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글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비가 하고 있고요. 프로듀서 황혜숙, 윤자영, 박주영, 기술편집의 석상훈, 유금백, 홍보의 지은영, 김정규씨가 수고하셨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월요일 오면 찾아오는 라디오 책다방. 바로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